안녕하세요, 금강연아입니다. 저번 리퀴드 영상에 이어서 금강연아님은 어떤 샴푸를 쓰시나요? 라는 질문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 샴푸를 고르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왜 샴푸를 이런 타입으로 써야 하는지, 왜 이런 성분이 있는 걸 써야 되는지, 그리고 샴푸를 고를 때 이런 게 있으면 정말 좋다, 이런 팁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초화장이나 메이크업을 했을 경우에 클렌징을 어떻게 합니까? 오일이나 크림이나 여러 가지 클렌징을 할 수 있는 제품으로 세안을 하곤 하죠. 시대가 흐르면서 두피도 피부와 똑같이 부스팅을 시켜줄 수 있는 제품들이 개발됐습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 이렇게 말로만 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직접 시연해 드리면서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스팅 샴푸! 들어는 봤나, 부스팅. 저는 촬영 때문에 메이크업을 정말 자주 합니다. 그래서 클렌징도 정말 자주 하고요. 그리고 과거에 피부가 정말 안 좋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클렌징에 굉장히 예민하고요. 한 번이 아닌 이중 세안을 꼭 합니다. 이중 세안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 한 번의 클렌징으로 메이크업이 씻겨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날씨까지 더워가지고 땀까지 흘려요. 그리고 막 얼굴에 더러운 물을 씌운 것 마냥 되게 불편하고 찝찝하단 말이에요. 하루 온종일 불편했던 내 찝찝한 피부를 단 한 번의 세수만으로 클렌징이 된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중 세안을 하는 거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두피도 내 피부, 내 얼굴 피부랑 똑같습니다. 단 한 번의 샴푸로 우리 두피 안에 있는 각종 노폐물과 오염물질, 그리고 피지 절대 씻어낼 수 없어요. 뻔뻔하게 말하겠다. 눈치챘죠? 맞아요, 그거예요. 뜨든! 노즐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샴푸의 노즐이 아닙니다. 한 번에 거품으로 나올 수 있는 노즐의 구조이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굉장히 간편합니다. 샴푸 한 번으로 각종 노폐물, 오염, 물질, 피지 등등 제거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두피를 부스팅해줄 수 있는 그 제품! 그래서 이 제품의 이름이 무엇이냐? 코스모먼트 부스티모 부스팅 샴푸! 부스팅을 하기 전에 샴푸부터 한번 골라봅시다. 그럼 첫 번째로 모발용과 두피용 골랐습니다. 모발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손상모, 급손상모, 건강모.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손상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모발용으로 고른다면 저는 손상모를 잡겠습니다. 두피용으로 선택을 했다고 하면은 내 두피가 어떤 두피인지 알아야겠죠. 건성, 예민, 지성.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이겠죠. 제 두피는요, 예민성과 건성입니다. 그리고 성분을 볼 때 각질을 잡아줄 수 있는 건성용 타입의 징크피리치온 있는 성분을 셀렉할 겁니다. 징크피리치온은 쉽게 말씀드려서 각질을 조금 완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성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이 공식은 정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고른 비듬 개선 타입의 샴푸를 고를 때 추가적으로 체크해야 할 네 가지가 더 있습니다. 비듬균의 억제 활동이 가능한지, 피지 조절이 가능한 성분이 있는지, 저자극 샴푸인지, 약산성 샴푸인지. 이 네 가지는 우리 약속할까요? 방금 설명해드린 이 네 가지에 대한 그 체크는 꼭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 제품을 비건 인증을 받았고요. 약산성보다도 더 순한 미산성 범위에 있는 pH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제품을 사용하러 한번 가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두피에 있는 노폐물과 피지, 오염물질을 제거했습니다. 부스팅 샴푸. 자, 이제 1차 세정을 끝냈으니까 2차로 비듬 개선 샴푸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한 이 후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자스민 향이 은은하게 나면서 이제 호불호가 안 갈리게 플로랄 머스크? 그런 향이 나는데 깨끗하고 순수한 느낌의 향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약간 정수리 냄새 때문에 조금 불쾌하고 좀 찝찝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여름이기 때문에. 이런 냄새를 좀 효과적으로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 마지막으로 비듬이나 각질 혹은 뭐 노폐물, 세정력을 높였기 때문에 좀 뻣뻣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뻣뻣하지 않고 좀 부드러운 편에 속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많이 담으려고 했는데 도움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정보가 있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